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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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과하러 갈게. 언제 갈까? 집으로 갈게요. 사과하러 월요일 저녁 8시 아 카페 화요일 8시 싫으면 그냥 무조건 오세요 하고 내가 너무 열받아서 여자 사장님은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다음날 오늘이죠 저 현금 영수증도 안 끊었거든요 사업자분들한테 그게 좋잖아 근데 제가 계산했던 모든 거 다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시고요 저한테 욕하신 분은 명일내로 고소할 건데 변호사 통해서 공갈 협박 및 욕설 내용 증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왜냐면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저 남자 사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것은 공갈 협박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사장님 업체 측에다가 일하신 분들 20만원씩 입금하셨다고 하셨는데 입금비 내역서 요청 드릴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날짜 찍히게 그리고 그 20이 평소에도 그렇게 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평소 지급하셨던 금액 비교도 하게 다른 입금 내용도 같이 내용 증명 보낼 때 답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남자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에? 의사파가 좋다고 태어나 가시나들한테 하지 말고 내한테 고발하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자 사장님한테 그거 말했다고 야 씨 좋다고 태어나가지고 여자 사장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하고 멋있게 얘기하는데 님께서 안 그러셨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예? 고발하고 돈 빌려 입금해라 아니 고발할 건데 내가 왜 돈을 입금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그냥 귀찮고 화가 나더라고 너무 자꾸 반말하면 죽는다 얘는 진짜 반말하면 죽는다 진짜 아니 씨 대놓고 지금 씨발 새끼 개새끼 호구새끼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나 내가 삼초 먹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아니 정당한 요금을 하듯이 말도 안 되는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화를 냈고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인건비 입금 내역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죽어서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게 씨발 노가사판에 입금이 내역을 돈 주고 씨발 거면 그거를 그렇게 말할 거면 전화 끊어 씨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나는 자 일단 제가 너무 빠기쳐가지고 조금 언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나를 돈 나한테 받고 싶으면 설득을 해야지 돈 내놔 돈 줘 씨발 이렇게 욕하고 협박하는데 내가 돈을 왜 주냐고 어? 내가 씨발 만나서 남자 다시 해결하자니까 어이 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러면 욕을 할 때 뭐 똑바로 말을 하던지 하는 것도 없었어 지금 힘으로 욕 씨발 이런 거 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돈을 주냐고 여보세요 처음부터 씨발 씨 반말 하고 짓거리고 뭐 했던 건 누군데 내가 지금 처음부터 반말하고 욕했어? 내가 뭐 설득을 하자고 했더니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돈 달라고 하다가 확정 화나가지고 지금 나한테 욕했어 안 했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 안 했어? 집주소 아니까 찾아가겠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집주소 있다고 찾아갔다고 말 안 했거든 가장 최초에 여러분도 같이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준다고 고소나 먹어 저거 전화 끊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저거 소리 지를 때 우리 엄마 앞에서 청소 중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내가 여러분 씨발 새끼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까마득해요. 맞아. 원호 이후로 처음 들어봤어요. 아 씨발 씨발 나한테 한 거야 씨발. 아 씨발 정원 새끼가 씨발 내 씨발 새끼 역사 그거 무사고 그거를 깼네 이 새끼가. 자 일단 이제 이 이후는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구해야 합니다. 이제 완벽한 결 부분이 이제 나올 건데요 제가 녹음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할 준비를 해서 조서 쓰고 전화 오는 것도 다 어차피 레파토리가 똑같았거든 이 새끼 돈 줘 이것밖에 없고 여기서 결말이 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녹음을 못했고 녹음을 생각했을 때는 좀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하니까 고소나 먹어 하고 전화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니 내가 저 아들이 34인데 아들 34인 게 무슨 상관이야 와서 맞짱 떠 그러면 니는 나 못 이겨 아 그러니까 못 이길 테니까 가서 와서 한번 해보자고 내가 갈까? 어디 있는데 내가 지금 갈게 그래도 어른한테 어른은 씨 내가 어른한테 잘합니다 근데 어른다워야 어른답게 잘해주지 나한테 개새끼 뭐 씨발새끼 욕을 다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른 취급을 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참도 말이 없어 하니 제가 어제는 술을 좀 먹었어요 저도 좀 욱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이 사장님 얘기를 좀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 부당한 금액이라면 부당한 금액이 맞지요 다 떠나서 제가
뭔가 욕하고 협박하고 이랬던 것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한테 협박하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사과한다고 이게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난 고소할 건데 고소 무서워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자신 있게 하시던 것들 어디 갔어요? 그냥 협박하시던 대로 하세요, 사장님. 여기서부터 나도 이제 화를 안 냈어요. 왜냐면 조용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딴에는 여자 사장님이 가족이라 좀 자기가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굳이 나서가지고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분에 못 이겨서 그랬었다. 아들뻘한테 뭔가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웃겼었다. 막 조금 막좀나 얘기를 막 계속해. 근데 이 사람한테 화가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맥이 풀리더라고. 안타깝고 그냥 불쌍하고 그냥 진짜 한없이 한심해. 심지어 진짜 끝까지 강했으면은 내가 진짜 할 말이라도 없겠는데 그냥 이렇게 꼬리를 내릴 거면은 그리고 알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저는요 굽히는 사람한테는 약해요 그냥 그 후로는 제가 좀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엄청 싹싹 되게 넙죽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조조들한테 존나 미안했죠 나 때문에 그 조서 준비 다 해주고 나도 엄청 진심이었으니까 아 제발 끝까지 가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끝까지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 성격상.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고소까지 했을 때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좀 있었고, 애초에 여기까지 온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실하게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대충 이해해주고, 다신 그러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내 신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고소하면서 나도 힘들어. 굳이 말하자면은, 그냥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지만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해서 맞장 뜨자고 그것도 좀 창피하고 내가 딱그 성격인 거야 강강약약이 되는 거야 그냥 세게 나오니까 진짜 이 사람 법을 떠나서 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갑자기 한없이 저게 되니까 그냥 너무 그냥 한없이 불쌍해지는 거야 그냥 아무튼 전화 끊은 다음에 지금 여자 사장님은 졸라게 조마조마할 거란 말이야 그분이 정말 정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인건비 내역을 준비해야 되고, 업체는 고소당하게 생겼고, 사촌인지 진짜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협박 공갈을 하고 있고, 후달리고 있는 분이었어. 지금 여자 사장님, 지금. 전화했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술도 좀 자셨고, 좀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사과하시길래, 사과하셨는데, 제가 뭐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고. 지금. 제가 사장님 업체를 참 여러 가지로 좋게 본게 싸기도 싸지만 거기도 써 있잖아 또뭐 어려운 과정들은 또 무료로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불러주셨던 가격이 이사 비용보다 훨씬 커졌었던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들어보니까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남자 팀장님이래요. 그 사람이 가격 책정해서 이렇게 받아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그 팀장이란 사람이 나한테 내 면전에다가 돈더 받아야겠네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지 업체만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에요. 걔들이 안 나와버리면 진짜 이거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래서 지가 부르면 부른 대로 그냥 제가 아무 말안 했어. 그냥 오면서 아좀 비싸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나도 있잖아요. 말했다가 괜히 있잖아. 그럼 니가 그렇죠.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진짜 저 계속 말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쩌고 돈을 더 받고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어요. 잠못 자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사람 마냥 막 자꾸 막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좀 금액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알면 왜 그랬어요? 알면 그렇게 왜 소리를 질러? 라고 하고 싶었지만 넙죽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봐야 딱히 좋을 건 없고 팀장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서 자기도 중간에 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을 생각밖에 없어요. 가만, 그분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사이다 썰을 가지고 갖다 주고 싶어서 팀장이랑 싸우려고 했어. 근데 힘이 빠지더라고.
나도 내 인생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운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복수는요, 원래 주기로 했던 20만 원도 그냥 안 주고, 그냥 심하게 치는 게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깔끔한 엔딩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독일 수 있는 키는 저한테 있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인건비 내역을 못 보내주는 거 보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떳떳하게 아마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이사 업체 대부분이 또 그렇기도 한데, 정식 허가 받은 업체인지 조사해 보면은 깨끗한데 또 많지도 않을 거고. 그냥 뭔가 더 조지기가 좀 그래. 턱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 굳이 파운딩 하려는 것 같아. 오늘의 교훈은 그겁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사 업체는 잘 알아보시고, 헷갈릴 때는 주변에 꼭 물어보고, 견적이 확실해질 때 무언가 지불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도 굳이 말하자면은 쌈닦이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팀장이든 누구든 한번더 관련자가 저를 건들면은 추후에 선처 없이 조지겠습니다.